부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 플라시드 플라스틱 닭 시뮬레이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 오리배 보면서 시간 때우는 게임. 예전에 한번 플레이 했었죠. 한때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행을 해가지고 스트리머분들이 많이 하셨었는데 DLC가 또 많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방송을 많이 하면서 목이 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걸로 그냥 시간 때우려고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오리 종류도 엄청 늘어났다고 하는데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기본 맵이었고 이번 예전에 스키장 맵이 새로 추가가 됐고 이번에 이게 뭐죠? 우중가 수족관인가 히포 스페이스 다운로드라는 맵이 나왔는데 이거 한번 플레이 해봅시다. 오리의 종류는 이렇게 총 4종류 전부 다 체크해서 전부 다 모아볼게요. 아니 일반 오리 어디가고 벌써부터 외계인 오리가 나와? 우와 뭐야 이거 맵 무서워. 야 브금도 무서워. 아니 힐링 게임인 줄 알았는데 이거 공포 게임이에요? 왜 브금이 너무 이상하잖아. 얜 왜 여기 촉수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왜 이래? 어쨌거나 오리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전부 다 모으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그냥 뭐 적당히 시간 때우다가 끝냅시다. 얜 뭐지? 아 부금 정신 나갈 것 같아. 야 안되겠다 맵을 바꾸자. 아우 야 정신 나갈 것 같아. 스키장으로 갑시다. 스키장. 아 이거지. 이게 힐링이지. 야 깊게 생각해봤는데 그냥 녹화하지 말자. 아니 녹화하려고 하니까 이게 약간 그 녹화 각이 안 나와. 방송 각이 안 나와. 그냥 진짜 힐링하자. 신경 안 쓰는 게 제일 좋아. 외계인 오리 없는데 외계인 오리 소리가 나요.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아무도 그렇게 안 물어봤는데? 내가 자기한테 물어봤는데. 자기 내가 첫사랑 얘기 아련하게 말하면 죽일 거잖아. 아니 나도 같이 아련하게 얘기하게. 근데 나는 첫사랑은 좀 되게 안 좋은 기억밖에 없어. 야 나한테 안 좋은 기억밖에 없어. 원래 첫사랑은 아픈 법이지. 난 내 과거가 아파. 난 정말 개쓰레기였거든. 지금도 뭐 별 다른 차이는 없는. 진짜? 자기 요즘 진짜 좀 나한테 애정이 많이 식은 것 같아.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해? 아이 저 플레임 이상해요. 아 내가 연예인 덕질하는 거 연예인 덕질하는 걸로 막 뭐라 그래. 막, 아 내가 막 남자 아이돌 보고 있으면은 자기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 그래서 저 남자 아이돌 보다가 날 보니까 별로지 이러니까. 그건 당연하겠지. 쟤는 몇십만 원씩 투자하는데 당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아이돌 덕질하는 거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날 대하는 행동이 되게 많이 차가워졌어. 아니야. 솔직히 차은우 보다가 풀님 보면 이하생략. 그냥 우리 서로 너무 편해진 거 아닐까? 근데 나 같아도 용복이 보다가 나 보면 신경질이 날 것 같긴 해. 아니라니까! 용복이는 그냥 아이돌 용복이일 뿐이고 자기는 자기. 용복이라는 것도 아세요? 내가 왜 모르겠어. 맨날 자고 일어나서 용복아 움츠쭈쭈 이러면서 핸드폰에다가 뽀뽀하고 있는데. 너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 그냥 뭐 일어나서 핸드폰 좀 확인한 것 뿐이고 밥 먹을 때마다 그냥 유튜브 영상 틀어놓고 보는 것밖에 없고 자기 전에는 그냥 ASMR 들은 것밖에 없는데 뭘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냐? 별로 한 것도 없어. 소리 못 끄냐 이거? 하루 종일 보내요. 아니야. 그게 덕질이라고? 아유 뭐 남들 다 이 정도 하고 자는 거지. 여러분들도 지금 플레임 덕질 하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플레임 유튜브 보고 저녁에 플레임 방송하면 플레임 방송 보고 안 그러십니까? 똑같은 거야. 뭐야? 이제 잘생겼냐 못생겼냐의 차이지. 아우 뽀뽀 안 해. 플레임이 그냥 그렇게 한 말이지. 그냥 우린 어디 갔어? 여기서 어, 우와 뭐야? 이거 타 다른 오리들이 어느 정도 차야 이게 출발하거든. 아 진짜? 그래서 얘 지금 여기서 계속 손님 기다리고 있어. 아 귀여워. 기다리는 거 귀여워. 미쳤나봐. 네가 좀 타줘라 잼민 오리야. 아 뭐야 핑그르르르 돈다. 오오오오오오오. 지금 봤어? 운동. 와, 요레히 요레히. 자기 근데 힐링 하고 싶다 그랬는데 내가 옆에서 너무 깔짝거리지. 나 이제 갈게 그냥. 자기랑 얘기 나누니까 힐링 되는데. 그래? 나랑 용복이 이행시 할래? 용. 용복아. 복. 복 많이 받아. 잘한다. 이제 용복이 소리만 들어도 막 깨르르 깨르르 웃음이 나와. 나 이제 나 해봐. 나 움직여 봐. 용. 용복아. 복. 아니 뭐지? 복. 복치기 박치기 복치기 박치기 복치기 박치기 복치기 박치기 예 복치기 박치기 예. 자기야. 응? 힐링이 끝났어. 나 이제 꺼져. 어? 어떡해. 자기도 이거 계속 끝까지 보자. 야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조용하니까 우리 조건을 하나 걸자. 뭔데? 나 5분 뒤에 가거든? 5분 내로 후원 한 번씩 들어오기. 5분 초과될 때까지 후원이 한 번도 안 들어오면 방종하자. 좋아.
지금부터 시작. 액수 상관없어. 지금부터 시작. 시작. 끝났잖아. 어? 아니 아니. 이제 방금 들어왔으니까 이제 5분 또 시간이 연장이 되는 거지. 아하. 님들 아껴요. 5분 간격으로 해야 돼요. 날아가요. 아까는 영도데이 돈 아끼라면서요. 아니 그냥 좀 방송에 활기를 북돋고 싶어서 그러지. 너무 조용하잖아. 후원 들어오면 좀 시끌시끌해지니까. 맞아, 힘이 나지. 어 얘 얘 실내로 들어왔어. 그럼 자기가 리액션이라 좀 해. 후원해 주시는데 리액션이라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엉덩이 박수 막 그런 것도 해야지. 너 잘하지 엉덩이 박수. 응. 5분 추가인 척 하는 말 걸기. 어, 저 말 걸기는 아직도 있네. 그러게. 얜 해골오리야. 해골오리. 아 저거 보니까 백숙 먹고 싶다. 어그저께 먹었던 백숙이 딱 저렇게 생겼었는데. 우와, 야, 카메라가 가까워지면 들리는 소리도 커짐. 뷰가 좋네 여기. 노천 온천탕에. 우리 이름들 지어줄까 자기야? 좋아. 김 막시무스 카이조 소제 소냐 도르 스파르타 어때? 후원인 척하는 8개월. 그냥 오리. 매개오리. 아 너무 단순하잖아. 잼민오리. 그럼 나한테 왜 물어봤냐? 해골오리. 아 너 잼. 얘는 뭘로 지을까? 얘? 얘는 쭈쭈. 쭈쭈오리. 왜 쭈쭈야 근데? 쭈쭈 빵빵. 해골다. 얘는 무슨 오리야? 걔? 걔는 빵빵이. 쭈쭈와 빵빵이. 기본오리는 턱수 어때요? 어떤 분이 아 쭈쭈 귀엽다 했는데 내가 쭉쭉 빵빵 이러니까 아 이러시는데. 검당이. 어 야 후원으로 이름 지어주기 하자. 그럼 선착순으로 좋다. 얘 검당이. 검당이. 놀래키려고 장작 이름 붙여주는 거는 어떤가요? 검당이. 아 룰렛은 귀찮음. 어 룰렛 귀찮음. 야, 지금 선착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 남았어. 어? 쭈쭈 어린 내 거야. 아, 오케이. 네 자리 남았어. 기분오리 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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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외기 같이 앉아서 놀던 해골은 골꼬리. 웩웩저우리는 도대체 아예 이노 막시무스 카이저 소재 웩웩저우리. 웩웩저우리? 해골은 골고리. 옛날에 삼동이 이름이 도구가 이름 제 이름으로 해주세요. 요들송 오리는 뭔 어딨어 그런 애가. 요들송 오리 없는데? 아, 잼민오리 이름을 본인 이름으로 해달라고? 네가 잼민이어서 린누비. 옛날에 삼동이 이름을 덕구라고 지를 뻔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덕구야 하니까 뽀뽀가 반응을 했어가지고 그렇게 삼동이가 됐어요. 근데 덕구보다 삼동이가 더 잘 어울리지 않아 자기야? 이름이. 삼동이. 삼동이 보고 싶어졌어.
문 열어놔? 그럼 알아서 올걸? 땀동아! 땀동이! 요들송 올인에는 올인은 없고요. 그냥 아까 요들송이 나왔던 거예요. 뮤직박스에서. 뮤직박스. 저희 그거 알아? 응. 뭔데? 그렇구나. 아니 안다며. 뭐야 빨리 알려줘. 빨리 알려줘 이 모생이. 여기에 비밀 오리가 있어. 어디? 어? 뭐야? 사우스버드야? 얼려있어. 헉! 뭐야? 아이스! 아이스버그. 이거 한 2시간 있으면 녹아. 헐 진짜? 어. 녹아서 떨어짐. 아이스버그다. 쟤는 뭐야? 아이스버드. 덕수 어떻게 올라왔어? 몰라? 한동! 언니! 이거 봐, 우리 둘이 여기 있으니까 바로 썰라 오잖아. 맞아. 미미야! 미미야! 저 우리 장작들 뭐 하고 있는지 알아? 뭐 하고 있어? 다음 우리 이름 지으려고 지금 다 후원 버튼을 끌어올리고 있어. 지금 다 긴장하고 있다고. 뭔 소리야 이거? 어? 어! 왔다 왔다. 왔다. 느낌 왔다. 왔다. 이거 봐. 오오오. 다음 우리는 낮춰 해 주세요. 어, 어떻게 알았지? 크크. 나오고 나서 해야 돼. 나오 떨어진 거 딱 보고 들어온 후원 선착순. 자, 아유. 슬슬 신병 온다. 온다 온다. 왔다. 오, 이쁘다, 너, 누구니? 깜찍이. 아니, 마음이 급했어, 마음이 급했어. 멘트도 안 하고 그냥 후원해. 마음이 급했어. 어, 붕붕이, 붕붕이. 붕붕이 잘 어울린다. 마음이 급했어. 붕붕이. 아니, 마음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냥 후원, 깡 후원을 해. 일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 휴게 소통감자씨. 새로운 구독 고마워요. 소통감자님, 감사합니다. 어, 우와! 아 나도 저거 달고 싶다. 어? 잠수. 그럼 나도 수영 다닐 때 저거 키면은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물이 썩었어 자기야. 마셔서 해결해 주자. 아 뭐야? 뭐야? 아니 왜 이래? 정신 차려. 이렇게 위에서 보면 물 되게 깨끗해 보이는데. 그러게 안에 들어가니까 이끼 천국이네. 아 귀여워 고양이. 자기가 밤 되면 저기 모닥불에 불 들어온다. 엄청난 프로그램이네. 기타 치는 사람은 없어? 아무 이름이나 부른 거였는데 크크크 마침 잠수함이었네요 붕붕이. 나이스. 귀여워. 잘 귀여워. 어울려. 우리 봉남이 귀여워. 야 되도록 무슨 오리인지 보고 지어줘. 맞아. 아이고 제 머리 박았다. 물 갖다 줄까? 야 이렇게 되면은 5분에 오리 한 마리씩은 나오니까 너네 이름 지어준다고 후원이 끊기진 않겠네? 좋은데? 1시간에 12,000원씩 벌겠군. 좋아. 시급보다 더 받는다. 운영. 슬슬 신병 온다. 준비해라. 나초
뭐가 낮춰? 얜 뭐임? 무함마드르 구스오리. 무함마드르 구스오리? 그렇게 길게 지어지냐? 뭐야 못 봐도. 어, 야 지어지네 미친. 아니 근데 얘 지금 히든으로 나왔거든? 얘 이름 지어줄 사람 선착순 한 명. 자기야 얘 좀 봐. 소화기. 어 뭐야? 나초. 도끼를 들고 있어. 얘가 나초야? 피어스 자니. 얘 나초 하죠. 나초? 쟤는 시간 지난다고 나오는 애가 도끼. 아니라 조건이 피어스 자니 있어. 우리. 온다. 누군가가 맵 바깥으로 떨어져야 돼. 그럼 얘랑 같이 이거 뭐라 그래? 케이블카 타고 같이 올라와. 얘가 구조해줘 한 번. 우와 저건 또 뭐야? 무함마드르 구스오리야. 저 애는 뭐야? 스키 타고 있는 거. 쟤? 얘가 주기적으로 나와서 그건 댕댕이 얘네를 밀어가지고 저기로 넣어줘. 아, 되게 은근 잘 되어 있네. 어. 쭈잉. 린누비야 힘을 내. 홀떡. 저 장작불 안으로 들어가면 어떡해? 못 들어가? 네? 넣어보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자기야 여기에서. 이 게임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얘네도 움직이는 거 그냥 구경하는 게 다야. 쭈쭈? 쭈쭈? 이제 또 슬슬 신병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드는군요. 신병 받아라. 둠칫둠칫. 저 동그라미는 뭐야? 나무에 걸려있는 동그라미 원형 큰 거. 어디? 아 이거. 이거? 이거는 뭐야? 응. 여기에 내가 이렇게 앉아서 볼 수 있어. 우와 앉아 있는 거구나. 어. 오 단도대 재밌겠다. 뭐가 나왔다. 뭐 나왔다. 단덕치. 잘 어울리는데? 진짜 개빨리 하네. 아니 뭔지도 안 보고 그냥 바로 질러버리네. 기다렸니? 너희 이름은 장덕칠이다. 안녕 장덕칠. 난 골골이야. 우리 솔직히 나온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의자 보느라. 린누비 거기서 뭐해? 거기서 뭐해 임마? 애들이랑 놀기 싫어? 좀 쑥스러움 많이 타는 편? 신입생인가봐. 추워서 불쪘네요. 아, 물놀이 좀 오래 해서 추웠나 보네. 그럴 수 있지. 우리 올해는 계곡 놀러 갈까? 좋아. 나 캠핑 가고 싶어. 아우, 모기. 아우, 벌레. 아, 자기야 왜 이리 떠나 있어. 진짜 짜서 죽겠네 진짜. 아, 모기 겁나 앵앵거려. 아,
안 갈래. 씨. 갑자기 그래. 가기가 싫어졌어. 오케이. 난 그 캠핑카 가보고 싶어. 캠핑카 있는 그 렌트 캠핑카 렌트가 아니라 뭔지 알아, 뭔지 그 알아. 컨테이너처럼 있는 알아, 거 있잖아. 알아. 글램핑. 오, 상황극으로 회유 성공. 벌써 피곤하다. 벌써 피곤해. 아, 그게 글램핑이야? 이것이 간접적 동기 박탈인가? 아니야. 자기 가고 싶으면 가자. 거기에서 하룻밤 정도는 자보고 싶어. 불편할 거 뻔히 알지만 그냥 그치.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 이제 자기 귀가? 아, 짜증나. 근데 요즘에는 전기파리채 성능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걸로 다 조지면 돼. 자다 일어나서 아, 저 그거 신경증 있다고요. 리얼하네. 근데 이건 누구나 다 신경쓰여요, 이 소리도. 맞아. 이어폰 끼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다. 오이씨 깜짝이야 이러면서 막 옆에 이어폰 안에 모기 들어온 줄. 진짜 오. 나 벌써부터 모기 소리는 너무 우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스톱. 여기서 풀어주는 거야? 갑자기 밑에가 열리는 거야? 뭔다고? 귀엽지. 나는 옛날에 살 때 주택 살았잖아. 그리고 뒤에 산이 있어가지고 산모기들이 많았거든. 그럼 걔네는 검은색이란 말이야. 이분 오늘부터 주식이요. 와! 컴온. 이 뭐야? 와, 야 신병 나오자마자 후원 완전 그냥 몰아서 터지는 거 소름이네. 잠깐 선착순 누구였어? 춘식이. 저희 집에는 오케이. 벌써 모기가 있어서 전기파리채 장착했습니다. 크크. 자, 춘식이 들어갑니다. 춘식이. 38번 땡. 야, 이거 수금 잘 된다. 이게 경쟁 심리를 이용하니까 아주 그냥. 오, 예. 자기가 마이크 끈 거 맞지? 후후. 이렇게 장작이들 돈을 벌어 본 거야. 그럼 이렇게 할까? 한 번이라도 이름을 정한 애는 더 이상 후원 못함. 이름 못 정하기. 아니면 잘 어울리는 걸로 어때? 잘 어울리는 거 들어보고 얘가 얘랑 잘 어울리는데?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후원 들어온 이름 중에서 그럼 선착순이 아니라 그냥 후보? 이렇게 목록 쫙 나오면은 거기에서 보고 정하기? 응.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선착순 or 후보 뽑기. 근데 선착순으로 하면 좋은 점이 일단 수금이 잘 되고요. 그리고 되게 웃긴 닉네임으로도 정해질 수 있어요. 진정한 승리자는 즐기면서 그냥 보는 장작입니다. 그럼 그냥 선착순으로 하자. 그래, 그냥 선착순으로 하자. 선착순이 낫겠다. 선착순이 재미있을 것 같아. 절대 하시네. 수금이 잘 돼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맞아 맞아. 그게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저희만요. 맞아 맞아. 뿅. 아, 근데 딱따구리가 또 쫀다. 근데 이게 카메라가 딱따구리한테 가까이 가면 날아가는 건가? 아, 그냥 조금 쪼고 날아가네. 케이블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 지금 온 거구나. 인누비는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야, 나도 풀장으로. 어? 뭐야?
장외. 큰일 났어 얘 지금. 어떻게 린누비. 누비야. 누비는 간다. 나도 내 이름. 린누비. 린누비 안 돼. 덜렁다크 시작. 나는 새 인생을 찾아 떠날 거야. 야. 아르마틸더. 와. 와. 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어? 뭐야 씨발 뭔데 이거 영화 같아. 영화 같아 이거. 내 이름은 난 탈출한다. 풀드레인지. 사라져 버렸어. 어,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응, 사라져 버렸어. 진짜? 어. 다시 못 봐? 볼 수 있어. 어떻게? 물론 여기에선 영영 못 보는데. 아. 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보지? 뭐야? 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 망원경 어떻게 보죠? 신병 왔다고? 저 초록색? 아니 얘 같은데? 어 모자 쓴 애다. 이나 이름 지어준 지 얼마나 됐다고? 어 멋있다 얘. 아 얘 이름 지어줬어? 얘들아? 안 지어줬어. 안 지어줬네. 시작. 아 덩렁다크가 됐어? 덩렁다크? 덩렁다크야? 셜록홈. 언제 지어줬노? 우리 저기 린누비 보느라 못 봤다. 그니까. 나도 케이블타 가보고 싶다. 자기 케이블타 가봤어? 케이블카? 어. 케이블카 다 봤지. 나 아까 말에 옷 났어. 어, 자기야 여기 있다. 오. 여기 있어. 오 뭐야? 미친! 우와! 대박! 린누비는 세상을 탈출해서 마시멜로우를 구워 먹고 있어요. 대단한데? 재밌지 게임? 어. 나 아까 자이한테 케이블 다 카봤어 이랬어. 케이블 다 카봤어? 어. 들은 사람 있을 거야. 케이블 다 카봤어. 케이블 다 카봤어. 나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아닌가? 타봤나? 이 기억은 뭐지? 유튜브에서 본 기억인가? 뭐지? 점점 혼란스러워져. 장작이 아니랄까봐 마시멜로 좋아하네. 크크크크 자유를 찾아 떠난 린이 응원해. 아 그 스키장에서 타는 거는 그런 케이블카가 그런 동그란 게 아니고. 그건 케이블카가 아니라 그냥 빠 이렇게 내려가지고. 어, 맞아 맞아. 그런 거지. 이렇게 가는 거잖아. 자유를 보는 그런 산세를 보는 그런 케이블 타는 안 가봤어요. 용평 리조트? 거기가 어디지? 자기 이빨 닦았어? 응. 용평 리조트가 어디야? 대전에서 가깝나요? 난 스키장은 무주밖에 안 가봤는데. 나도. 우리 올해는 스키장 갈까? 강원도 너무 멀다. 언제적 미래를 그리고 있는 거야? 신경 올 때쯤 되면 장작이들 대기 타느라 채팅 뜸해지는 거 기억 이응 이응. 아레알 얘들아 이게 뭐라고? 또 케이블 타나 안 가봤어 이러고 했다고 내가? I'm sorry. 아 덜리다. 저랑 플레임은 초보 코스 타요. 저 살면서 스키 한번 타봤어요. 플레임이랑 2019년 그때 언제였지? 2019년에 덕노가스 타고 맞아 그랬던 것 같아. 미미 안 돼. 자기 주지 마. 힐람바이르풀 갱기의 고개로 허른 미미 안 돼. 나왔다. 케이블 타. 얘 이름이 뭐라고? 케이블 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딱 그 나올 때의 이름을 봤어. 그래? 오, 저 문 좀 간지나게 생겼다. 동몽 얼스. 혼란 바이르프 흘권기 흘고게러 허른. 저거 그냥 악플 아니야? 악플. 시부레. 야, 저거 악플. 뒤진다 진짜. 악플은 안 돼요 여러분. 저희한테 예쁜 고운 마음만 써주세요. 악플은 안 돼. 이게 뭐야? 다시 쓰라 해도 못 쓰겠다. 저거 말한 사람도 다시 쓰라 해도 못 쓰겠어. 저거 그 세상에서 제일 긴 사람 이름 아닌가요? 개빡세. 아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긴 이름은 우리 복남인 줄 알았는데. 그치 스테파니? 스테파니! 야 저거보다 훨씬 이름 긴 사람들 많은데 무슨 소리야. 자기? 김지웅지웅 김지웅지웅 김지웅지웅지웅? 님이 안 돼 좀. 아 왜? 아 주지 마. 왜? 아 입냄새 나 주지 마. 아 바로 납득. 님이 안 돼. 야 저기 애들 옹기종기 모여 있다. 사람 이름이 그래? 아니고 세 번째 네 번째로 긴 지역 이름이네요. 아 긴 아, 지역 이름이구나. 지역 이름이구나. 저 저게? 그럴 수도 있지. 자기 어느덧 오리가 좀 많아졌어. 그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이름 지으면서 있으니까 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하고 있다. 그러게. 야 이제 절반 찼는데 곧 신병 옵니다 이러고 있어. 너네 너무 근데,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도 이제 그런 동기가 있으니까. 제가 아는 긴 사람 이름은 오브베베베 에네트네베 욱베묵뱀 오사스샤. 이게 뭐야? 그 놀리는 거 아니야 누구? 그러니까 비속어 아니냐고. 죽어라 아아아아 죽어라 아아아아 이게 재밌다. 파파파파 죽어라. 쌈동이는 왜 그래. 죽어라 쌈동이. 파파파파 죽어라 쌈동이 파파파파. 삼동이 싫어하는 소리 저거 이거 칭얼거리는 거 너무 귀여운데. 귀여워서 계속 괴롭히고 싶어. 뭔지 알죠 여러분. 플레이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 가끔 몰래 해 혼자서. 고양이 주인들은 다 약간 그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어. 자기는 뚱스톤스패스. 뭔 소리야 이거. 뭐 지나갔어? 잡특이. 오오오 저 지나간다. 어? 그... 란란루 구하러 가는 애 아니야? 경비행기. 야 나왔다! 어? 우와 꽉뜨기. 꽉뜨기 지웅. 꽉뜨기. 꽉뜨기. 우리 이름 잘 어울리는데 꽉뜨기? 건조 바나나 칩은 뭐야? 버바 비베 포브 베베베. 야 악플은 안 돼. 우리 악플 달지 마세요. 저게 뭐야 이름이. 어? 야, 얘 누구야? 어, 언제 왔노? 언제 왔어? 야, 이름이 없는 친구 있어. 선착순! 선착순! 고양이 이름! 우린 못 봤다. 아, 얜 전맵에 있는 애구나. 아하! 과연 이름이 어디까지 적힐까? 뭐 어쨌든 저 위에 살이 선착순이라고 했으니까 이걸로 하자. 너무하네 저거는. 봉남이 되네. 이게 되네. 이거
잘렸다. 완전 길게 써도 다 써지는데? 오. 늦었어, 복남이 늦었어. 복남이 늦었어. 민첩한 하루 되세요. 이게 선착순의 위대함이야, 얘들아. 맞아. 손이 빨라야 돼. 여러분, 제 유튜브 보러 가세요. 나중에 고양이 우리 나왔을 때 그 이름 보고 싶다. 어떤 느낌일까? 저 유튜브 그냥 힙범인데 아마 학고여서 안 될걸? 요? 커뮤니티에 링크라도 올려. 그래. 어떻게 해서든 유입을 늘려야지, 홍보를 해가지고. 오케이. 그냥 유튜브 채널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애들이 찾아오겠냐고. 검색해도 안 나오는데. 링크 많이 올렸는데 인스타에도 올리고 SNS 다 올렸는데. 근데 이제 SNS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 자기 내 영상 보니까 어땠어? 아, 내 안에 존나 예쁘네 생각이 들었어. 그 영상 잘 만들었다 그런 거 없어? 열심히 만들었는데. 자기 쇼츠는 예전부터 좀 잘 만들더라. 정말? 근데 쇼츠보다 그림일기 그리면 훨씬 사람들이 많이 볼걸? 그림일기? 알겠어, 그것도 한번 해볼게. 거기에 자기가 더빙해가지고. 이미야, 야, 안 된다고. 먹지 하지마, 나와 가. 헤헤. 그래도 오늘 껍데기 낙찰됐으니까 목표 끈 잃었다. 헤헤. 목표를 하나 더 세우는 건 어때? 맞아, 목표는 새록새록 좋으니까요. 맞아. 나보고 생얼도 예쁘대. 헤헤. 그림 뭐 드세요? 초코파이요. 나도 저런 거 타고 싶다. 오, 재밌겠다. 아, 빨리 크리스마스 왔으면 좋겠다. 지난 지 얼마나 됐다고. 아, 빨리 크리스마스 왔으면 좋겠다. 나도 스키 타러 가고 싶어. 겨울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 솔까 여름보다 겨울이 좋아. 오. 뭐야? 안녕 골고라? 아, 골골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여름과 겨울을 고른다면 저는 겨울이 좋아요. 겨울은 따뜻따뜻해서 좋잖아. 따뜻한 옷 입고 따뜻하게. 떨어졌어. 어, 우와. 이제 물에서 녹아? 얘 이름 정할 수 있나? 도예 프랑스키. 도예 프랑스키. 이거 뜨면은 얘 이름입니다. 아니면 아니고요. 우주 최강색 시민여 그녀의 이름은 이쁨. 아직 신병 안 나왔어요, 여러분. 진정하시고요. 얘 어, 있다. 나왔다. 어, 나왔다. 도예스키. 도예 프랑스키. 도예 프랑스키. 도예 프랑스키. 야, 근데 스키랑 이름 똑같네, 쟤. 그러게. 똑같이 생겼다. 오, 완전 센스 장난 아닌데. 자, 들어 어? 옵니다. 아, 이 친구야. 순숙병아리.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산청 갑자 동방삭. 치치카포 쌀쌀. 야, 얘가 나오네. 인자부터 내 이름은 딸기야. 아니야, 까비. 늦어버렸어. 까비스 까비스. 이 이름이 있는 친구가 와버렸어요. 까비스. 야, 이렇게 재밌게 같이 생방했는데 녹화 안 하는 건 너무 아까우니까 플레임에 올려버리자. 그래. 재밌을 듯.
멤버십이 아니라서 아쉽다고? 왜 플레임 TV 무료로 배포하면 더 좋지? 와, 애들 짱 많다. 전 더 이상 이름 짓기에 여한이 없습니다. 모든 장작분들 힘내세요. 안 돼! 여한 좀 생겨. 좀 더 욕심이 나지 않아? 더 귀여운 이름을 지을 수 있다고. 아니, 쭈쭈우리만 너무 존재감이. 걱정 마세요. 전 겁나 진심입니다. 후후. 저는 준식이 했으니까 만족해. 얘들아, 나 방금 너무 슬픈 일이 있었어. 얘기하지 마. 기쁨이가 내 코를 꼬집음. 자기야, 이거 지금 전혀 안 녹고 있잖아. 어떻게 녹는지 알아? 몰라. 나도 몰라. 왜 그런 거지? 불하고 알아. 뭔데? 여기가 불 붙일 수 있는 곳이거든? 어. 이게 무슨 용도인지 알아? 아니? 물 끓이는 용도야. 오. 여기에 불이 붙으면은 되게 그 디자인적으로도 이쁘면서. 죽어 이 새끼야. 아무튼 저기 들어가면 녹는다 이거지? 근데 불이 어떻게 붙는지 알아? 덩렁나게 제가 불 붙이는 거 아니야? 제 담임 피고 있잖아. 약간 이런 비슷한 친구가 있어. 아. 불에 관련된 친구가. 뭐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걔가 저기 들어가는 거지? 역시 난 똑똑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렇게 툭 건드리면 불이 붙어. 아. 자, 다들 준비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동 나먹고 싶다. 그러니. 감동란 맛있겠다. 나도 먹고 싶다. 왔다. 왔떡. 왔떡 어때? 왔떡. 꽉두팔. 꽉두팔. 빠르구만. 구획. 어딨어? 꽉 남아있고. 민첩한 하루 되세요. 꽉두팔. 이름이 너무 구려서 눈물 흘린다. 젠장 내 이름이 꽉두팔이라니. 젠장 내 이름이 꽉두팔이라니. 친구. 순수병아리. 꽉두. 꽉꽉꽉꽉꽉꽉. 내 이름은 플레임이야. 아, 이게 모바일로 보는 애들은 좀 더 느린가? 생각보다 시차가 좀 큰가 보네. 내 이름이 꽉두팔이라니. 추워? 아니, 계속 졸려. 아, 졸려? 자기가 가서 자. 괜찮아. 얘들아, 우리도 이제 슬슬 그럼 정리하고 자러 갈까? 이건 다음에 이어서 하고. 몸이 오슬오슬해. 그거 무슨 느낌인지 알지? 엄청 졸리면 막 몸 좀 저릿저릿하면서 그러잖아. 많이 피곤한가 봐. 아, 저 요즘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아요. 계속 잠만 맞아. 자고. 확실히 진짜 뭔가 있어. 지금 많이 피곤해. 계속 플레임이랑 밖에 나갔다 오면은 그냥 픽 잠들어 버리고. 낮잠도 한 3-4시간 잤는데 밤에 또 자고. 얘 살도 엄청 쪘어. 맞아, 살 쪘어. 맨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해가지고. 맞아. 몸이 엄청 불었어. 이거 일주일이면 금방 빼. 얘기할래? 응. 땀 맞고 엉덩이 발로 걷어 차이고 주먹으로 코 부서진 다음에 이혼 당하기 어때? 지는 사람. 내가 자기한테 할 생각은 안 하는 거야?
근데 그 정도 내기 걸었으면은 빼겠다. 진짜 이 악물고 빼겠다. 진짜. 아, 저 꿈은 안 꾸고 그냥 잘 자요. 꿈은 안 꿔. 그냥 눈 감았다 뜨면. 자기야, 덕수가 지금 너무 무서운가 봐. 달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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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자고 눈 뜨면 아침이어서 꿈은 딱히 안 꾸네. 빵. 야. 그리고 다음 주 되면은 플레임 혼자 있을 때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놀아주세요. 저 이번 주 일요일에 창원 내려가거든요. 오랜만에 부모님도 보고 친구들도 보고. 기쁨이 고향집 일주일 동안 내려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방송 열심히 하지 않을까? 외로워서라도. 열심히 하시오. 사람들이 놀아줄 거야. 일단 빨리 가서 자, 자기야. 그래. 졸릴 때. 다 씻었지? 어. 응. 가서 자. 와, 영복 영상 봐서 자. 와, 저 다음 주부터 일주일 쉬는데 제가 재밌게 놀아드릴게요. 어. 오. 이제 자기 주리님과 결혼해. 잘 됐네. 이제 심심하신 분들과 자기가 결혼하면 되겠다. 우리도 이제 슬슬 정리하자. 다음 올인은 다음에 보는 걸로. 왜 내 말 안 받아줘? 내 말 쓰레기 같아? 자기가 뭐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아무 말도 안 해놓고 아무 받아주네 만회하고 있어.